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작지 않은 오케이. 그래서 뭐 보니까 Can you give me blank information, please? 하고 있고 She has written a lot of books, but I have only read 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I have only read. 결국 여기에 any, some, 뭐 little few, a few 이런 거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넣으란 얘기인데 그럼 첫 번째 문장 나한테 정보를 좀 달란 얘기죠. 그쵸? 너 나한테 정보를 좀줄수 있겠니?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당연히 맞겠다? some과 a 중에 some이겠죠. 왜냐하면 자 묻지만 some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부탁을 하고 있죠. 나한테 정보를 좀줄수 있겠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please? 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some. 근데 뭐 any도 사실 이 문제는 any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줄수 있는지 없는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은 완성되어 있죠. She has written a lot of books. 그녀가 썼단 얘기죠. 많은 책을. 그녀가 직업이 작가인 모양인데 많은 책을 썼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썼다 해놓고 여기 but이란 말이 붙었죠. 그러면 나는 게다가 또 여기 only란 말도 보이죠. 그러니까 읽었다란 얘기인데 많이 읽었단 얘기겠어요? 몇권안 읽었단 얘기겠어요? 여기 but도 있고 I have only read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읽었단 얘기, 몇권 읽었단 얘기겠어요? 거의 안 읽었단 얘기겠어요? 거의 안 읽었단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일단 little과 뭐 리틀이든 어리틀이 하여튼 리틀 종족과 퓨 종족 중에서 둘 중에 당연히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댐이 복수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는 거의 안 읽었다는 뜻이 돼야 되니까 few of them I have only read a few of them. 그러니까 뜻은 그러나 나는 거의 그것들을 읽지 알았다라는 표현이 좋겠죠. 그럼 some하고 few 있는 것은 이거고 any하고 few 있는 것은 없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잠깐만. I have only read this one. 이렇게 되죠.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은 맞아요? 1번? 1번 답몇 번이에요? 5번입니까? I have only read a few of them. But I have only read few of them. 이 문제는 약간 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only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문제가 조금 다 가능하고 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뭐 그다음에 이것도 되고 뭐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그렇네요. 오케이. 만약에 부탁하는 느낌이고, 만약에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 그러니까 지금 문장 중, 어떤 대화나 문장 중간에 왔기 때문에 조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She has written all the books, but I have only read few of them. A few of them. 2번은 약간 뭐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라서. 뭐 다양한 답이 가능하겠다. 일단 절대 답이 되지 않는 것은 리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절대 답이 되지 못한다는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가겠습니다. I want cold something to drink. 어법상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럼 틀린 것은 바르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딘가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cold something 부분이 틀렸죠? cold something이 아니고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되겠죠. I want something cold drink. 나는 차가운 마실 거리를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내가 뭘 주의해라 그랬던 겁니까? 어순 주의해라고 했던 거죠. 여기에 something이 꾸미 맞습니다. 얘도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래서 여기에 to drink도 something을 꾸미고 cold도 꾸미는데 어쨌든 다 뒤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He saw a strange someone in the town. 그가 봤는데 낯선 사람을 봤죠? 어디에서? 뭐 시내에서란 얘기겠죠. 그는 시내에서 낯선 사람을 봤다란 얘기인데 똑같이 여기가 좀 틀렸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고 하고 싶으면 strange someone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다? Someone strange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순주의하는 거.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 이거. 그다음에 Did you find interesting anything인데 너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냐, 찾았냐라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 interesting anything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Anything interesting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omething, anything, 뭐 또는 someone, anyone, 뭐 nothing, no one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 2, 3은 같은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The young is interested in fashion. 무슨 얘기 하고 있냐? 젊은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The young은 안만기로 맞아가지고요. The young은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Young people로 바꿔 쓸수 있고, young people은 안만기로 맞아 day니까 여기에 얘를 R로 고쳐야 되죠. The young are interested in fashion이라고 해야 되죠. We helped a lot of the poor가 아니고, we helped a lot of poor people이라고 해야 되죠. We helped a lot of the poor가 아니고, we helped a lot of poor people. 그러니까, okay. 그래서, someone strange, did you find anything interesting? The young are interested in fashion. We helped a lot of. 아, 참. 그렇죠. The poor는 맞죠. 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we helped a lot of poor people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현재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the young은 young people인데, are 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We helped a lot of poor people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골라라. Sometime in the middle of night, Lisa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sometime in the middle of night인데, in the middle of night은 뭔 뜻입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middle의 뜻이 뭡니까? 중간이니까. 나잇의 중간에 라는 뜻이죠. 나잇의 중간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한밤중에 이 뜻입니다. 한밤중에. In the middle of night. 한밤중에. 밤의 중간에니까 한밤중에. Sometime까지 합치면 Sometime in the middle of night은 한밤중 언젠가 이 뜻입니다. 몇시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밤중 언젠가 이 뜻입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요. 한밤중 언젠가 리사가 탐을 깨웠다란 얘기 또는 뭐 그녀의 아들을 깨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밤중 언젠가 탐을 깨웠다 그녀를 깨웠다 그래서 woke her up 되죠. 이거 뭐에 대한 얘기? wake up의 목적어가 얘가 뭐기 때문에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끼워 놔야 되고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넣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알맞지 않죠. walk up him 이런 거 없죠. walk time up도 되고 얘가 이 경우에는 time이기 때문에 walk up time도 가능하다. person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상관없다. her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그 문법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correct의 뜻이 뭡니까? 정확한이란 뜻이죠. 정확한. 또는 동사로 쓰이면 뭐 하다? 수정하다. 정확하게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수정하다, 고치다. 형용사로서는 지금 쓰였고요. 정확한. 그래서 네가 사용하는 영어가 매우 정확한 영어란 얘기죠. Your English very correct. 그래서 네가 사용하는 영어가 매우 정확하면 너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mistakes는 실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절대 답이 될수 없는 녀석들 골라내고 그 다음에 너는 이 앞부분에 네 영어가 매우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너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you make a few mistakes고 내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you make a few mistakes의 뜻은 뭐다? 너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이 문장과 이 영어가 매우 정확하다는 말과 어울릴 만한 표현이 무엇인가? 문법과 해석 능력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 녀석들에 대한 얘기, 요 녀석들에 대한 얘기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I'm not busy today. 내가 오늘 바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할 일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나 오늘 바쁘지 않다 그랬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근데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얘가 안 갖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I don't have 말 맞는 거고 I don't have 일단 여기에 work 했듯이 일이란 뜻이고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아까 mistakes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이고 work가 일이란 뜻일 땐셀 수가 없죠. 그렇다면 셀수 없는 명사랑 같이 못 쓰는 것부터 먼저 골라내면 many 못 쓰죠. a few도 안될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남은 것 이것들 중에 고르란 얘긴데 근데 I don't have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얘가 들어가면 얘는 이미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답이 이것도 두 개네요. 문제가 좀 그렇네요. I don't have 뭐가 들어가도 돼요? I don't have much work to do 되고 I don't have any work to do 됩니다. 왜 답이 두 개라고 얘기하냐? 자,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이 말과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바쁘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자, 모치가 들어왔을 뜻은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바쁘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자, not any죠. 이번엔 not any. not any는 뭐가 되니까? no가 되니까 any가 들어왔을 때 해석은 아까 모치가 들어왔을 때는 할 일이 많지 않다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고 any가 들어왔을 때는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쁘지 않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두 개가 될수 있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해석은 약간 다르지만 I don't have much work to do는 할 일이 많지 않다 이기 때문에 바쁘지 않다라는 말이 성립이 가능하고요. I don't have any work to do는 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답이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됐습니까? 조금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몇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위치 지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young people이죠. 이거 형용사 people이니까 뭐더 young이죠. 더 you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ake part in이 있는데요. take part in은 여러분한테 한두번 정도 얘기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take part in의 뜻은 take part in의 뜻은 이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하답니까? take part in 어디 어디에 뭐 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됐습니까? Take part in. 중요한 수거니까. 중이면 이제 알아둬야 수거니까. 알아두세요. Take part in. 참여하다, 참가하다. 그래서 젊은 이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took part in. 참여했다. 조금 더 clean up 캠페인이 뭘것 같아요? 청소하는 캠페인이겠죠. 청소하는. 그니까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캠페인. 뭐 여러분 공사 활동 점수 같은 거 받을 때 그러면 클린업 캠페인 같은 거 참여해야 되죠. 맞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클린업 캠페인에 뭐 초록공원 클린업 하는 캠페인 뭐 그런 거겠죠. 어딘가 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이라는 거고 뭐 안방 길어봤자 데인데 얘는 뭐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S 붙이고 말고 따질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out to buy blank milk, but they didn't have more in the shop. 그러면 이것도 읽어봤더니 내가 우유를 샀겠어요? 못 샀겠어요? 샀겠습니까? 못 샀겠습니까? 못 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갔다 그러고 있죠. 외출했다. 밖에 나갔다. 뭐뭐 하기 위하여죠. 우유를 사기 위하여. 낫도 없고 부츠도 안 하니까. 여기는 썸인 거죠. I went out. 그러니까 여기 밀크는 밀크. 아까 미스테이크스는 셀수 있었고. 그 다음 뭐였더라? 미스테이크 셀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는 셀수 없었고. 그거죠 지금. 그 문법이죠.
그러니까 밀크 될수 없으니까 절대 답이 될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절대 답의 차이에 올 수가 없죠. some 뒤에는 any 뒤에는 이런 얘기들 했었고 그 다음에 얘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some을 쓰는 게 적당하겠죠. 나는 저 우유를 좀 사려고 나갔어. 뭐뭐하기 위하여도 to 부정사의 부사제용법이죠. 우유를 사기 위하여 to buy some milk 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나갔니? 우유 사려고 나갔지만 but 뭐 가게 사람들이겠죠. 여기에 가게 사람들 그들은 안 갖고 있었다. 그럼 못 샀으니까 못 샀으니까 일단 요도 여기에 생략된 말이 밀크인 거죠. 밀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밀크 앞에 쓸수 없는 거이 녀석 절대 답이 될수 없는 거죠. 그럼 남아 있는 건 some 썼고 n인 거죠. some과 그러니까 이번엔 not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some이고 not이 있을 때 n이다. 밀크는 셀수 있기 때문에 some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형, n이 뒤에도 마찬가지 셀수 없는 명사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문법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인건세 5번으로 고쳤습니까? 뭐 애초에 몰랐던 거지. 네, 그래서 summer strange 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 안올때 strange summer 이거 없어요. 왜냐면 이거 something cold 해야 돼. 어슴 주의하라고 이거 시험 보면. 그러니까 그럼 얘는 왜이 혹시 이어 동사에 대한 문제라는 걸 놓치셨습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몰랐던 거는 1번인가요? 제 워커를 업고 되고 아니 워커를 업밖에 안 되는 건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1번하고 똑같은 1번이 맞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거야. 아 2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타령이 때문에 자유로 의견이 가지고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를 암암기로 봤자 만약에 뭘 바꿀 수 있는데 힘으로 바꿀 수 있지 남자. 그러면 힘일 때는 여기 맞는 거야. 워킹 업. 근데 이게 헐선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되고 워커 헐선 여자만 얘도 마찬가지 헐 도르는 딸이죠 여자죠. 그러니까 헐로 바꿨을 때는 워커 업밖에 안 되는데 헐 도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되고 중간에 들어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몇번 골랐었어요? 3번 골랐다. 3번은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를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풀었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그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고 싶잖아. 그러면 I have real work to do 면딱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 not이 있는 거죠. 이 출제자가 뭐는 이 문제 냈으면 나 같은 경우에 나도 안 넣고 I have real work to do 이 뜻을 공부 문제 출제했을 것 같아. 근데 don't가 들어가는 다음에 I have real work to do 나는 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 그럼 나는 안 바쁘다고 딱 말할 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몇번 골랐어요? 4번? 자, 여기에 결국은 내가 나갔는데 우유를 좀 사려고 나갔는데 근데 가게 사람들이 우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게 안에 있잖아. 가게에 우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우유 사러 갔더니 우유가 없어서 못 샀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묻고 싶은 건 이게 첫 번째 이거 여기에 좀 미스텍 쓸수 있다. 워크는 쓸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밀크니까 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쓸수 없는데 여기에 매니 같은 거 매니 그 다음에 못 샀으니까 마찬가지 밀크가 생겼기 때문에 절대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참, 진아 그건 그 수업할 때 설명하자. 그 다음에 5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에 to bring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 이게 구조가 뭐다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구조가 뭐다? ask a to do인 거죠. ask a to do. ask a to do가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썼냐 하면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뭐 하다야? 요청하다라는 5형식 문장이었죠.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거야. 웨이터한테. 뭐 해달라고? 물이죠. 물. 하필이에요. 물이야. 물을 좀 갖다 달라고. 물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얘기인 거죠. 요청했단 얘기죠. 그럼 월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절대 답이 안 되는 거 이런 거안 되죠.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any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는지, 없는지 보면, 자, 지금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자, little를 그럼 넣어보자. little은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We asked the waiter to bring little water. 이러면 우리는 웨이터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상한 말입니까? 물을 거의 갖다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뜻인데 많이 내용이 이상해지죠. 내용 문법적으로 되는데 내용이 많이 안 돼요. 웃음이 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some하고 a little인 거죠. We asked the waiter to bring some water. 그러니까 some 뒤에 셀수 없는 거올수 있고. 그 다음에 little 들어가도 물좀 갖다 달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3번과 5번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 두 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얘는 왜안 된다? 셀수 없는데 얘랑 같이 어떻게 써?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왜안 된다?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써? 문법적 탈락이죠. 그럼 얘는 내용적으로 탈락하는 거, 문법적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막 물을 거의 없는 물을 갖다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오케이. 그래서 스미스 씨가 이 스미스 씨의 버릇인 거죠, 이거. 그렇죠? 스미스 씨의 버릇을 얘기하고 있어. 뭐 마실 때의 버릇이냐면 커피 마실 때의 버릇을 얘기하고 있는 문장인 거죠, 지금. Mr. Smith always takes blank sugar with her coffe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 따져보라는 건 아까 워터 따질 때하고 똑같은 거 슈가에 대해서 따져보면 되겠죠. 슈가는 셀수 없는 명사죠. 그쵸? 그럼 절대 안 되는 건 얘겠죠. 나머지 애들 썸 뒤에 셀수 없는 거올수 있고, 있으면 복수형. 뭐 당연히 셀수 없는 거랑 쓰고, 셀수 없는 거, 셀수 없는 거 있는 거다 써. 얘는 many도 되고, much도 되니까, many 되는 자리에 안될 리가 없고, much 되는 자리에 안될 리가 없죠. 다만 뜻은 조금씩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썸 넣으면 뭐, 설탕을 조금 넣어서 먹는다고요. 약 이거 조금 넣어서 먹는다. 이거 들어갔을 때랑 이거 들어갔을 때랑 긍정적이기 때문에 똑같죠. 약간의 설탕을 넣는다고. 이거는 설탕 많이 먹는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 He turned up the TV. 이어 동사죠. 그러면 My aunt called on my mother. 나의 고모, 이모, 숙모가 나의 엄마를 불렀다는 얘기죠. 얘를 뭐로 여자니까 뭐로 바꿀 수 있는데, 안만 길어봤자, 그런데, 바꾸면, my, 다 쓰고 나서 세림 되겠죠. My aunt called her,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her, 다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하다가, 풀이 하다가, 답, 뭐야, 여러분들 채점엔 난 답지 보고 매겼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혹시 답하고 틀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칼질하기 명령문이죠. 어디에 무엇을 뭐 해라 이러고 있죠. 어디에 팬케이크 위에 무엇을 약간의 시럽을 약간 더란 말이 있으니까 약간 더뭐 해라 얹어라 놓아라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 문제 낸 이유는 시럽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럽이라는 녀석을 지금 여기에 이 과의 제목이 형용사와 부사죠. 그러면 시럽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약간 더 시럽, 약간 더 많은 시럽인데 시럽을 셀 수가 없죠. 그러면 쭉 보니까 노아라는 얘기도 거기서 프로테라. 그럼 약간 더 넣어라 했는데 이건 훨씬 더 많은 시럽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시럽인데 어퓨 써도 안 되죠. 퓨 써도 안 되고요. 약간 더니까. 자, 얘는 거의 없는 더 많은이 됐죠, 이거. 이거 거의, 이건 not 들어있는데 거의 없는 더 많은 시럽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 little more syrup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하고 싶을 때 뭐라 한다? a little more 하고 뒤에 시럽은 셀 수가 없는 거죠. put a little more syrup on the pancake. 됐습니까? 얘가 답이 되는 과정을 알겠습니까? 시럽이니까 셀수 없으니까 셀수 있는 것들과 쓰이는 애들 쭉 탈락시키죠. 얘는 내용이 안 되는 거죠, 내용. 훨씬 더 많은 시럽을 얹으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법상 안 되는 애들과 내용상 안 되는 애들 빼고 나서 얘또 내용상 안 되는 거죠. 문법상 되는데. 거의 없는 더 많은 시럽이기 때문에 얘는 어가 없는 대신에 not이 있기 때문에 넣지 말란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다른 뜻이 되겠죠. Put little syrup on the cake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팬케이크 위에 시럽을 거의 얹지 마세요. 라는 낯이 있는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맞나? 8번당 9 맞죠. 그 다음에 어색한 거 골라라. 그래서 일단 we had a few snow last year. 벌써 틀렸죠? 그렇죠. snow 눈이고 셀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 little이 들어가는 게 맞겠고 we had a little snow last year의 뜻은 제시형 틀린 거 알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다? 우리는 작년에 거의 눈이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not이 들어있는 해석. 그럼 나머지 애들도 뭐 우리 풀이 하는 거니까 해석하면 I can introduce you. 내가 뭐할수 있대요? 소개시켜 줄수 있답니다. 누구를, 너를, 누구에게, 몇몇의 사람들에게. people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몇몇의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다. 얘는 요렇게 되면 문법적으로 맞는데 해석이 좀 이상해진 거. 소개시켜 줄수 있다 그래놓고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수 있. 얘는 내용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어가 없으면 또 이상해지겠죠. 근데 어법상 따지고 있기 때문에 뭐잘 맞는 표현이 몇몇 사람들에게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다? Some도 가능하죠. I can introduce you to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we met many people at the hotel. 우리가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네요. 셀수 있고 복수형의 many와 쓰일 수 있고 호텔에서. 그 다음에 소라가 갖고 있는데 많은 책을 갖고 있죠? 어디에? 그녀의 침대 옆에 많은 책을 갖고 있다. 매니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뭐 가능하죠. 그 다음에 Sue ate a little chocolate ice cream. 그래서 얘는 먹지 않았다고 해석합니까? 먹었다고 해석합니까? 이러니까 Sue는 약간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뭐 했다? 먹었다 하면 되겠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똑같이 썸이 가능하겠죠. She ate some chocolate ice cream. 나도 없고 묻지도 않죠, 둘 다. 그래서 a few하고 a little 이런 애들은 뒤에 명사가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지만 썸이나 애니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고 없고 다 쓰이고 셀수 있다면 다만 복수형으로 사용됐는지 정도는 살펴봐야 되겠죠. 썸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형. 그럼 장문하기. 학생들은 식물이, 자, 이 부분 때문에 장문하라고 시킨 거죠, 이거. 이거 뭐 주의하라고 한 겁니까? 이거 어순주의하라고 한그 문법이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에, 식물들에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뭔가를, 식물들과 함, 뭐 영어로 하면 식물들에게 이런 뜻인데요. 식물들에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럼 이 문장은 그 학생들이 봤다 이렇게 하겠죠. 그 학생들이 봤다. 그러면 더 스튜던트가 보한 거죠. 뭘본 거예요? 잘못된 뭔가. 이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어순. 잘못된 뭔가가 뭡니까? 잘못된 뭔가. Something wrong. 누구에게? 그 식물들에게니까 with the plant.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 자, 너에게 무슨 문제인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너에게 무슨 문제인니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What's wrong with you? 이러죠. 그러니까 요런 전치사를 쓴단 말이죠. What's wrong with you? 그래서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 그래서 네 번째 요건은 하나, 둘, 셋, 넷. Something이죠. 됐습니까? The student saw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이거는 너는, 자, 이번엔 제출하다가 뭔가 이 말이죠. 제출하다가 뭡니까? 제출하다. 그쵸. 핸드인이죠. 핸드인.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다? 여기에 it을 집어넣으란 말인데, 이게 뭔지 눈치챘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다라 보다, 핸디링이요, 핸디링. 그래서 넌 제출해야만 한다. You should handle it. 내일까지. By tomorrow. You should handle it by tomorrow. 네 번째 오는 거 듣는 건가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시네, 이번엔. 됐습니까? You should handle it in by tomorrow morning까지 쓰면 뭐. morning 끝에 있으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왜?
혹시 더 수면차랑 그냥 수면차인가요? 그럼. 네가 방문한 건 수준 더안 쓰는 병은 똑같나? 자, 이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다. 잘못된 뭔가가 wrong something이 아닌 거다.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something wrong with 누구누구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거다. 다 쓰세요. 완성된 문장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참 대시험 칠때 답이 여러 개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어느 걸 골라서 상관없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 뜻과 각계 대도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런던에는 구경할 많은 멋진 것들이 있다 여기 있네요.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things를 꾸미는 거죠. things.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일단 many 가능하고 그다음에 lots of나 a lot of나 똑같으니까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얘도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뜻이 많은 멋진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few를 넣으면 부정적이니까 There are few wonderful things의 뜻은 뭐가 됩니까? There are few wonderful things to see in London의 뜻은 런던에는 구경할 많은 멋진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되는 거죠. 얘는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해석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 문장의 해석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라 했으니까 문장의 해석상 의미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불가능하고요. 얘는 저 머치 같은 경우엔 띵스라는 복수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불가능하겠죠. 라츠 오브 어다더브 같다는 거 알고 계셨죠? 얘는 many도 되고 머치도 되기 때문에 there are a lot of wonderful things, many wonderful things, lots of wonderful things 모두 가능하다. 그다음에 to see in London은 형용사 to see는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겁니다. 어떤 것, 볼 것, 보기 위한 것. 오케이. 그래서 few는 여기서 갈수 없다. 해봅시다. 다음. 바꿔 쓸수 있는, some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을 물었는데, 바로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I have seen some nice postcards in this souvenir shop. Souvenir가 뭐예요? 알아두세요. 이제, 중이면 이 정도만 알아둬야죠. 기념품 가게죠. Souvenir shop. 그래서 I have seen some nice postcards in this souvenir shop. 나는 이 기념품 가게에서 몇 개의 멋진 우편 엽서를 본 경험이 있다, 본적 있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해가지고 경험도 보이죠. 본적 있어. 나는 이 souvenir shop 기념품 가게에서 몇 개의 멋진 포스트카드, 포스트카드 살수 있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나는 만약에 여기에 few가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much라든지 a little은 안 되고 왜냐하면 much하고 a little이 안 되는 이유는 포스트카드가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any가 안 되는 이유는 any가 안 돼. 문법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다는 그러니까 이 포스트카드라는 복수명사만 따진다면 any를 쓸수 있지만 얘는 뭐상 안 되는 거다. 내용상 그리고 또는 뭐 not 없죠? 묻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이두 개인데 few가 들어가면 거의 본 적이 없다 이기 때문에 안 되고 몇 개를 본적 있다니까 a few postcards. I have seen a few nice postcards. 얘 복수형이죠, 복수형. 오케이. 그래서 내용상 안 되는 few와 그 다음에 문법상 안 되는 much와 a little과 any,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any냐 그걸 문제로 낸 거고요. 그 다음 14번 ABCD 중 어색한 것은 참 riddle이 뭐예요? riddle 저 수수께끼죠. 그러면 수수께끼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뜻이
뭐가 있답니까?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다. 그럼 얼라더브는 이 경우에는 매니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다. 인더브 그책 안에는 그 책에 수수께끼 많아 있고. 그다음에 one of them, them은 readers 대신 왔죠. one of 뒤에는 반드시 one of the readers라는 복수명사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그 수수께끼 중 하나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매우 어렵다. 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랬으면 여기 내용상 무슨 뜻이 돼야 됩니까? 그것을 뭐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란 얘기가 어울리겠죠. 매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people 셀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셀수 있는데 어떻게 벌써 틀렸죠? 그러면 여기에 어퓨냐 퓨냐 하면 따지면 되는데 내용상 뭐가 어울린다? Few people understand the little.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어 라는 few로 바꿔 써야 되겠죠. C가 이상하네요. It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못 해왔기 때문에 그 여기에 만약에 some of them이었다. 만약에 그것 그 수수께끼 중 지금은 한 개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수수께끼 몇 개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면 some of them are very difficult. Few people understand. them이었어야 되겠죠. 만약에 some of them, some of the readers are very difficult였으면 few people understand them인데 여기에 한 개가 어렵다 했으니까 한 개는 is로 받아야 되겠죠. them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문제로 낸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one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이고 그다음에 some of 또는 뭐 a few of 이런 것들은 복수 취급한다는 거. 자, 계속해서 would you like to have some kiwis? 자, 일단 키위 좀 드시겠어요? 라는 뜻이고 묻는 문장인데 썸이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게 뭐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키위 좀 드시겠습니까? 키위 좀 원하시겠습니까? 뭐 키위 뭐 해석하면 너는 원하니 키위 약간의 키위 먹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거 문제의 뜻은 양말 몇 켤레 갖고 있냐고 묻는 거죠. 몇 켤레의 양말을 그러면 여기에 pairs는 켤레 쌍이란 뜻이고 그러면 켤레 둘한 켤레 두 켤레 셀수 있는 복수형이고 many가 오는 게 맞겠죠. How many pairs of socks? 몇 켤레 몇 쌍의 양말을 넌 갖고 있니?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look up in the look up 아 가르쳐 줬는데요. look up 무슨 뜻입니까? 뭐하다? 찾다란 뜻이라 했죠. 단어의 뜻을 찾다, look up.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다는 뭐예요?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다. look for겠죠. look up은 여기서 뭐 in the dictionary 아니어서 나왔죠. 사전 속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해봐라. 몇 개의 예문이겠죠. 몇 개의 예문을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example도 셀수 있는데 왜 a little이냐? a few 또는 some 이겠죠. Look up some example. Look up a few examples in the 자, 사전에서 예문 몇 개를 찾아보시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there are a few exercise. 그러니까 exercise만 있었으면 얘가 틀린 건데 보니까 이게 운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에 관련된 책이겠죠. 엑서사이즈 복수니까.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운동책 몇 권이 있습니다. 바닥 위에 라는 얘기니까 지금 a few 하고 복수는 아주 잘 어울리고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문장이 아닌 거죠. 지금 만약에 뭐 바닥에 뭐 운동책이 거의 없습니다 하고 쓰면 there are a few exercise books겠죠. 그 다음에 don't you have any books about flowers? 자, 이거는 묻는 문장이고, any가 사용됐는데, 맞다면,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란 얘기인데, 너는 안 갖고 있냐? 무엇을? 꽃에 대한 어떤 책을, 너는 꽃과 관련된 책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궁금한데 대답 좀 해줘. any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형 돼 있으면,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 거죠. 오케이 뭐 질문할 여러분들 질문 안 했다는 학생들은 뭐 이거 선생님 이거는 뭐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입식 교육을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주입을 시켜드리 주입을 그러면 주입식 교육을 좋아하면 주입이 잘 되도록 하세요. 주입해드리면 열댓 개씩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children like sweet something은 하고 싶은 얘기가 아이들이 단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틀린 곳이 바로 보이죠?
sweet something이 아니고 뭐라고 했나? something sweet. 어순에 대한 얘기죠. 아이들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 할 때, sweet something이 어딨냐? something sweet이지. 어순주의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exciting? 자, 물었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재밌는 뭔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묻는데, any 쓴 것도 별 문제 없고, 보니까 anything이네. 그럼 anything 꾸미고 싶으면 뒤로 가야 되네. 재밌는 어떤 거. 그 다음에 얘가 이것이 재미를 느끼게 합니까? 재미를 느끼는 겁니까? 하는 거니까, excited가 아닌 것들 모두 다 만족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재밌는 뭐 있습니까? excited 하면 안 되죠. anything exciting, 재밌는 어떤 것. 그다음, I can't find anything wrong in this report. 자, 일단 내가 못 찾겠다 얘기했고요. 뭘못 찾겠답니까? 잘못된 뭔가를 못 찾겠대죠. 어디에서? 이 보고서에서, 이 리포트 속에서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not any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뭔가 wrong anything 아니고 anything wrong이니까 not 써서 any 쓰고, 그 다음에 wrong anything 안 했으니까 맞는 거. 어순도 맞고, not 써서 any 쓴 것도 맞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No. 그래서 no를 쓰면 이 문장 어떻게 돼? I can find I can find nothing wrong in this report. 하면 되겠죠. I can find nothing wrong. I can't find anything wrong.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보이죠. 틀린 거. 그래서, can you find something funny? 근데 또,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면, something funny보다는 anything funny?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너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웃긴 것을 찾을 수가 있었냐? 라는 얘기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일단 something도 어색하고, 게다가, 어순도 틀렸죠. Can you find anything funny in his story? 그의 이야기에서 재밌는 웃긴 뭔가를 찾을 수가 있냐? 야, 쟤뭐 농담하는 것 같은데 뭐 저게 웃겨?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we want 우리가 원하는데 전문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이일 때문에 이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한 for this job을 위한 전문적인 사람을 원합니다. 맞아 틀려? 어순이 틀렸죠. 그래서 professional someone이 아니고 뭐다? someone professional 해야 되겠죠. professional someone이 아니냐? someone professional이지. 그래서 이거 누누이 이번 시험 범위라 했습니다. 중간고사. 6과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6과. 여러분 5과 6과가 중간고사 범위죠. 그래서 형용사가 뒤로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omeone professional 해야지. Some, professional someone 이딴 것은 없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죠. something sweet 해야 되는데 틀렸고, anything wrong 해야 되는데 맞았고, anything exciting 맞았고요. 그다음에 something funny 해야 되는데 틀렸고, someone professional 해야 되는데 틀렸죠 지금. 그다음 이번엔 틀린 걸 골라라. I'll take back my library books. take back이 뭐겠어? 돌려주다란 뜻이죠. 다시 갖다 놓다란 뜻이니까. 그럼 내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뭐할 거다? 돌려놓을 거다. 반환할 거다. 반납할 거란 얘기고. 그럼 이거 어법, 이 문장을 어법상 어색한 걸왜 물어봤어? 이어 동사에 대한 얘기죠. 이어 동사. 그러면 my library books를 안만 길어봤자 them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 텐데? I'll take them back 해야 되는데 지금은 my library 안만 길어봤자를 안 했으니까 끝에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는 거죠. I'll take my library books back 해도 되고 I'll take back my library books 해도 된다. 틀린 곳이 없고요. 그 다음에 틀렸죠. Sally took it out 해야죠. Sally took it out from her pocket. take out 뭐 하답니까? 꺼내다겠죠. 여기서는 셀리가 그것을 그녀의 주머니에서 꺼냈단 얘기하는 거죠. Sally took it out from her pocket. 주머니에서 그걸 꺼냈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Frank wrapped them up. 그러니까 wrap up이 뭐예요? wrap up.
포장하다죠, 포장하다. 완전히 감싸다니까. 그러면 크린 랩. 여러분들 뭐 음식 남은 건 뭐로 싸요? 랩으로 싸죠, 랩. 우리가 음식물 남은 거 포장할 때 쓰는 그 랩의 스펠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힘셀프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 말은 얘가 강조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강조적일 때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돼? Frank himself racked them up 했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랭스가 이 제기대명사는 강조적이라는 얘기는 프랭크가 남잔데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프랭크가 직접 그것들을 포장했습니다라는 얘기고 랩 업의 댐이 여기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Mr. and Mrs. White, Mr. and Mrs. White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화이트씨 부부죠. 화이트씨 부부를 미스터 앤 미시즈 화이트라고 합니다. 미국 뭐 영어권 사람들은 결혼하면 여자가 성을 바꾼다 했죠. 남편 성을 따라간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화이트씨 부부가 poured water 뭐 했다? 물을 퍼부었다 이 말이에요. 물을 퍼부었다. 왜? put out 뭐 하다 했습니까? put out 뭐? put out, 뭐 하다 였습니까? 불을 끄다 였죠. turn off하고 차이점은 이게 뭐다? 불이라 했죠, 진짜. 불. 그래서, 와이트씨 부부가 물을 퍼부었다. 왜? 그것을 끄기 위해서. 불이 났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어 동사에서 put out it 안 하고 put it out만 맞고, 얘가 만약에 더 fire였다면 put the fire out 되고 put out the fire 둘다 된다는 거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flight attendant가 뭐예요? 비행기 승무원이죠. 플라이트 비행이고요. 플라이가 날다란 동사인데 플라이의 명사형이 플라이트죠. 이거 요즘 공부 잘 돼가? 공부 잘 돼가? 클래스 가서 숙제는 했어? 왜안 해? 어? 할 시간이 없어? 어머니 바쁘시냐? 평상시에 뭐 하느라 바쁘세요? 딴 엄마들도 다들 일하시는 엄마들 많아. 너 요새 너무 눈에 띈다. 오늘 수학 칭찬 많이 듣고 왔어요? 수학 가서 칭찬 많이 듣고 왔어? 응? 학교에서 칭찬 많이 들었어? 응. 뭐 했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뭐 했어? 뭐 무슨 일로 칭찬을 받았냐고. 어? 칭찬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이 칭찬은 아주 안 좋은 칭찬이죠. 방임형 부모들이구나. 방임.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칭찬하잖아. 방임형 교육, 뭐 때문에 칭찬 들었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뭐 때문에 칭찬 들었는데? 수업을 잘해서 칭찬 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n't no smoking sign이 뭐겠어요? 금연 사인이죠, 금연 사인. 그래서 그 비행기 승무원이 뭐 했다? 금연 사인을 turned on. 뭐 했다? 켰다. 이 말이죠. 껐다 켰다 할수 있는데 금년 요즘은 이런 거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옛날에는 뭐 비행기 안에 사람들 막 담배도 막 피고 이랬어요. 근데 좀 특정한 순간에 위험하기 때문에 불을 끄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런 거 껐다 켰다 했는데 요즘은 할 필요가 없죠. 누가 비행기 안에 담배를 피우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옛날 예문이에요. 옛날 예문. 비행기 승무원이
금연 표지를 켰다라는 얘긴데요. The smoking sign 안만 길어봤자 it을 했다면 여기에 있어야 맞는데 이 경우니까 turned on the no smoking sign 해도 되고 사이에 끼워도 되는 문법이죠. 네. 예. 일단 여기에 띵스죠. 그렇죠? 그러면 답이 절대로 안 되는 건 이런 거죠. 나머지는 되는데 얘는 내용상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왜? 피크인데? 또 몰랐어요? 권유하는 거죠. 드시겠어요? 드시겠어요? 묻지만 수업 주신 거예요. 왜? 틀린 것만 답해요. 그 다음 소수력.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를 장문하라 그러는데 의도가 보이죠? 이거 때문이죠, 이거. 특이한 뭔가. 이 말이죠. 특이한 뭔가. 이거 어순에 대한 얘기니까 어순 주의해야 될 거. 그러면 뭔가 특이한 어디에 보여서 어디에 그냥 뒤로 가겠죠. 어디에 그의 행동 속에는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과거에 뭔가 한게 있었다 얘기하니까 일단 이걸로 시작하겠죠. There was 특이한 어떤 게 뭐예요? 특이한 어떤 거? 특이한은 unusual이고 어떤 것은 something이니까 unusual someth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was something unusual. 그 다음에 그의 행동에는 in his behavior 이렇게 장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순에 대한 얘기도 there was something unusual, 뭔가 특이한 점. 그 다음에 여기에 wine을 potatoes로 바꾸래요. 그러면 지금은 there is a little wine left. 여기 left의 뜻은 뭐예요? 남겨진이라 뜻이 이건. 그래서 약간의 남은 와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약간의 남은 와인이 있다. 부엌에는 부엌에 남은 와인 좀 있는데 그럼 여기 와인은 셀 수 없으니까 little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potatoes로 바꿔서 부엌에는 남은 감자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감자 셀 수 있으니까 여기 there is는 한 개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개 있다고 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 There are. 이거 there is 쓴 사람들은 그렇게 중의를 어떻게 보낸 겁니까? There are.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도가 뻔하죠. wine을 potato로 바꾸는 순간 여기 일어난 일은 a few potatoes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There are a few potatoes 남겨진 left. 어디에? In the kitchen.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 남은 감자가 좀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Kevin tried on a pair of sneakers in the shoe store. Try on 뭐하답니까? 시험삼아 착용해보다죠. 그래서 A pair of sneakers. 스니커가 뭐예요?
운동화죠. 그래서 케빈이 in the shoe store,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신어봤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것은 됨으로 못 바꿉니다. A pair of sneakers는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야 돼? is로 바꿔 써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됨을 is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걸 신어봤다니까? 이거 이어 동사죠. try on이 이어 동사인데 제대로 할줄 아니고요. Kevin tried it on in the shoe store.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뭐 어쨌든 여기 있는 대로 하면 tried them on 하라는 그 말이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꿨을 때 그냥 이거일 때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수 바꿨을 땐 tried it on, tried them on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뭐 해야만 한다 이거 있죠? 우리가 어디에 강 근처에 무엇을 텐트를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만 한다. 셋업 뭐 하다? 설치하다. 세우다. 그럼 우리는 세워야만, 이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빈칸 답이 두 개죠. 근데 여기 빈칸은 내가 그것을 세울 거니까 답이 몇 개가 돼? 답이 한 개거든요. 그럼 여기는, we have to set up a tent 하든지, set a tent up 하든지 이어 동사죠. We have to set a tent up. We have to set up a tent near the river 방 근처에. 그랬더니 넌 여기 앉아. You sit here. 내가 그걸 세울 게는 이거 답이 아니니까 I'll set it up 밖에 안 된다는 이어 동사를 가지고 내 문제죠. 이해됩니까? We have to set up a tent. We have to set a tent up near the river. You sit here, I'll set it up. 내가 설치할게. 다음, 어색한 것을 찾아라. It was mother's birthday. 엄마 생일이었답니다. Doris wanted to give her mother some gift. 그럼 여기서 틀릴 만한 건데, 안 틀린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보면, Doris가 원했는데, 무엇을 원했냐, 명사적법이죠. 그녀의 엄마에게, 여기에 구조가 give a이고 a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만한 말이 왔고 여기는 무엇무엇을 이라고 할 만한 게 왔죠. 그러면 도리스가 그녀의 엄마에게 선물을 좀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과 관계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썸을 쓰는 게 옳냐 그르냐 팔짱 안 풀어 이씨. 야 너는, 너 들어와서 내가 칭찬하니? 어? 자, 그래서, Doris wanted to give her mother some gifts는, Doris가 엄마한테 선물 좀 주고 싶었다는 얘긴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뭐, 별로 까탈스럽게, 흠잡을 수게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과 살펴봤을 때. 뭐, 투부 정서의 명사용법 잘 왔고요. 자, 엄마 생일인데 도리스가 엄마한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a few도 가능하겠죠. 다른 문제에서 봤던 거 적용해보면. 그러나 she has few money. 그러나 그녀가 돈이 거의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데 money 셀수 없는데 이딴 게왜 오냐. 내용상 어가 없는 걸쓴건 좋죠. 근데 돈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she had little money 해야 되겠죠. 그래서 b에 있는 few를 little 놓고 쳐줘야 되겠다. B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ll make something special for mom. 여기서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만들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과 관계 있는 게 바로, something special이 제대로 돼 있냐, 그런 거죠.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라고 말하고는 이제 뭔가 특별한 거 만들겠다 했으니까 뭘 만드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도리스가 worked a long time 오랫동안 뭔가 작업을 했죠. That night 그날 밤에 그녀가 줬는데 무엇을 먼저 나오네요. 무엇을 먼저 나왔으면 누구누구에게는 이거 달아 있어야 되겠죠. 기분이가 투쓴거 적당하죠. 그날 밤 도리스가 커다란 상자를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힘잡을 것은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수량 형용사는 안 보입니다. 그냥 이게 사형식을 3형식을 전환했을 때 2를 잘 썼는지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엄마가 그 커다란 상자를 도리스한테 받은 상자를 열어보는 거죠. 정말 뭐 up net. What a good picture. 그래서 이 what은 무슨 만들고 싶은데 감탄문 만들고 싶은데 깜짝 놀란 이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있기 때문이고 정말 좋구나 하고 싶으면 그냥 how good 이렇게 하죠. 감탄문 할때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명사가 있을 땐 what을 쓴다는 거.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said mother. 그래서 뭐 오랫동안 작업한 게 그림을 그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엄마도 이번에 엄마가 put the picture on the wall.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보이냐면 put on이 보이죠. 아 이건 put on이 아니네요. 그럼 put on 이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놓았다라는 거 그냥 놓았다. 이건 어디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벽 위에 놓았다. 21번 뭔 문제냐? A, B 알맞은 거 고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배열하라. 오케이.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붙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답글이죠. 이게 리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리플라이 대답이란 뜻이죠. 리플 달아주세요 할때 리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어떤지 questions about black bears. 흑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흑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흑곰에 대해 블랙 베어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뭐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글의 종류죠. 그래서 thank you for 보입니다. thank you for 뒤에 it을 붙이면 되죠. 오케이. thank you for your email asking. 전자메일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하는 이유와 얘기할 때 for를 붙이고 어떤 것이 오면 된다.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이메일로 물어봐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your email asking. 질문의 내용이죠. How long do black bears live? 계속 궁금했던 점은 뭡니까? 흑곰의 수명이죠, 수명. 얼마나 오랫동안 black bears들이 삽니까? 했더니. It depends on the conditions. Depend on 뭐 하나? 뭐뭐에 달려있다. It depends on the conditions. 그러면 그것은 뭐에 달려있다? 상태에 달려있다. 상황에 달려있다. 그때그때 다르다. 뭐 일괄적으로 뭐 10년 산다, 20년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depends on.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depend on. 뭐에 따라 다르다. it은 앞에 질문 대신 왔죠. 그래서 how long black bears live depends on the conditions.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상황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해놓고 쌍따옴표 했으면 지금부터 흑곰의 수명을 좌우하는 상황이 뭔지,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부터 나온 건 뭐에 대한 설명? 흑곰의 수명을 좌우하는 컨디션에 대한 요거 요런 거딱 보자마자 아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수명이 달라지는지를 얘기하는구나. 아니다 할까 이런 얘기 나오죠. Where lives and how lucky it is. 그래서 where에 대한 얘기. 뭐하는 where? 여러분들 where 지금까지 두 개를 배웠죠. 제일 먼저 배운 뭐? 의문사. 두 번째 배운 관계사. 여기서는 뭡니까? 이 뜻이 뭐니까? 그것이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이니까 의문사죠. 근데 지금 무슨 의문문 된 거야? 간접 의문문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이 하나의 컨디션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요. And how lucky the black bear is죠. 그러니까 어디 흑곰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살지가 다르고 또그 흑곰이 얼마나 어떤지 운이 좋은지 운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또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 컨디션스가 두 가지. 서식지와 그 다음에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블랙베어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팩트. 블랙베어에 대한 팩트. 사실. 자, 업투에 대한 얘기. 뭐뭐까지란 뜻이죠. 맥시멈이죠. 맥시멈. 그래서 블랙베어스 캔 리브. 블랙베어 흑곰들이 살수 있는데 업투 30 이어스. 최대 몇 년까지? 업투 30년까지 살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굶는 게 아니고 if they are protected. 데이에 대한 얘기. 블랙 베어스 대신 왔고 이 프로텍트의 뜻이 뭐고 프로텍트의 뜻이 뭐고
보호하자죠. 그럼 왜이 꼬라지로 생기고 이런 게 있냐 하면 얘가 보호하자의 입장 밖에 놓으시니까 이렇게 하면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보호한다면이야 보호받는다면이야 보호받는다면 입장 바뀐 어떠시죠? 만약 흑곰들이 보호를 받는 상태라면 if they are protected 된다면 they can live up to 30 years 최대 30년까지 살수 있다. 그런 다음에 둘 중에 뭐라 했는데 너무 쉽죠? Many bears in the wild 어디에 있는 누가 야생 상태에 있는 in the wild에 있는 many bears들이 live 한다 산다 이 말이죠. 야생 상태에 많은 흑곰들이 산다. To be about 10 years old. 뭐될 때, 이거 무슨 조용법이냐 하면, 뭐 해서 뭐 한다죠. 살아서 몇살 된다? 여기 about에 대한 얘기, 이거 대략이죠, 대략. To be about 10 years old. 그래서, 야생, in the wild, 야생 상태에 있는 많은 흑곰들이 살아서 몇살 정도, 대략 몇 살쯤 된다? 10살쯤 됩니다. 10살 정도 산다는 얘기죠. 원래, 프로텍티드 받으면 30년 사는데, 야생 상태에서는 10년 정도 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둘 중에 고르라 했습니다. 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가 있으면 좀 고민해 볼 만한데, 둘 중에 고르라 했는데, 뒤에 bears는 당연히 few bears죠. Few bears die of natural causes. Natural causes가 뭐예요? 자연적인 원인이죠. 자연적인 원인. Few bears die of. Die of는 뭐뭐 때문에 죽답니다. Die of는 뭐뭐 때문에 죽다. 그러면 few bears die of natural causes는 해석할 때 주의해야죠. 어떻게 된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는 곰은 거의 없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few니까 자연적인 natural cause 자연적 원인 때문에 die of 하는 배어는 few bears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자연사하는 녀석은 없단 얘기죠. 자연사하는 녀석은 없고 그러면 자연사가 아니고 인간의 개입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죽이다가 아니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입장 맡긴 어떤 신고죠. most of the bears are killed. 그래서 흑곰들 대부분은 뭐 한다? 죽임을 당한다. By people, 사람들에 의하여. 자, either 설명한 적 있습니다. Either 구조가 뭐예요? Either A or B죠. Either A or B가 뭔 뜻이었어? A 또는 B 둘중 하나라 했죠. Either A or B는 A와 B 둘중 하나. Either A or B는 A와 B 둘중 하나. 그러면 Either A or B 할때 같이 설명했던 게 바로 뭡니까? Both A and B죠.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였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었어요? 니더 A nor B였죠. 니더 A nor B는 뭐예요? A와 B 둘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Both A and B는 둘다 동그라미. Either A or B는 둘중 하나 동그라미. Neither A nor B는 A와 B 둘다 아니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이 더 원래 더 있습니다. Both A and B가 만약에 주어로 사용되면 안만 길어봤자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 애들은 Either A or B도 주어로 사용되면 뒤에 is가 와야 된다. Neither A nor B도 뒤에 is가 와야 된다. 단수 동사 와야 된다. 오케이. 자, shot은 뭐로부터 날라왔습니까? 94개 외웠으면 뭐 샷샷이었어? shoot 샷샷이죠. 그러면 몇 번째 녀석이겠어? 세 번째 녀석이죠. 얘가 쏘다인데 곰이 쏴서 죽습니까? 쏘임을 총을 맞아서 죽습니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세 번째 녀석이죠. 차에 의해서 차를 때려서 죽습니까? 차에 의해서 때려짐 당해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얘 전부 다세 번째 녀석. 총을 맞아서 또는 차에 치여서 죽는다는 얘기죠. 흑곰의 죽음의 원인의 대부분은 뭐다? 총에 맞거나 차에 치이는 걸로 죽는단 말이죠. 고라니도 죽는 거하고 비슷한 이유죠. Most of them are killed by people. Either, 여기 생략되면, either they are shot or they are hit by cars. 그것들이 총을 맞거나 또는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둘중한 가지 원인으로 죽습니다. 두 가지 원인을 동시에 죽는 애는 드물겠죠. 차에 치이면서 총 맞거나 총 맞으면서 차에 치이는 애는 없겠죠. 그러니까 둘중 하나라는 뜻의 뭘 썼다? Either A or B를 썼죠. I'll email you. 내가 너한테 메일 보낼 거래요. 그쵸? 그 다음에 이딴 것들이 있어. Interesting. I if find anything 가지고 만약 내가 흥미로운 뭔가를 찾는다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순주의하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만약 내가 찾는다면 if I find죠. I'll email you. 내가 너한테 메일 보내줄게. 만약 내가 흥미로운 뭔가 if I find 흥미로운 어떤 거 뭐예요? 흥미로운 어떤 거 anything interesting 하란 말이죠. If I find anything interesting, 뭐에 대한? About the black bears. 블랙베어에 대해서 흥미로운 뭔가를 만약 찾게 된다면 보내줄게. 오케이, 여기에 나 묻지도 않고 나도 없는데 any가 사용됐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다? 어떤 라도죠, 어떤 라도. 그래서 if I find anything interesting은 내가 흥미로운 어떤 것이든 찾는다면 이란 뜻이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애는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흥미로운 어떤 것이든 찾으면 이메일 보내줄게. 오케이. 그래서 블랙베어 앱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 오케이. 틀리는 거를 보면은 뭐 어떻게 몰라 뭐 내가 더 단순해봤자 뭐 하는 거야. 네 전번에 80점 때였지. 이번에 몇점몇 개야? 몇점못 끌고 뭐 하겠어? 너는 축제를 하나 더 해와야 되는데 뭐냐면 중간고사 엄마한테 너는 네 점수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냐? 어? 네가 못 정해? 너몇점 맞을 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무슨 숙제냐 할것 같아? 이거 왜?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 있어요. 어? 뭔가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왜? 자, There is there. 진짜 무지하겠다는 식이야. 그래. 얘는 왜? 문제의 의도가 뭔지를 몰랐습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얘는 왜? 그건 상관없고, 너 때문에 틀렸다고 말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거 있지? 이거 있지? 똑같은 거 쓰란 얘기야. 어? I'll stand 하면 난서 있을게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숙제인 것 같아? 이 숙제인지 알아? 처음 해보고 숙제인데. 오케이. 플래시 카드 숙제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하나 더 했습니까? 이따가 마무리하고 가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전거 계속 나가야죠.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시험도 치시고요. 아 참, 하나 풀이 안 했구나. 미안. 뒷부분 해야지.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special? 뭔 얘기하고 싶냐 하면 너는 마음속에 두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음. 이거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냐. 뭐 가게 같은 데 가갖고 뭐 아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좀 사러 왔는데요 이런데 뭐 아 뭐 종류가 많을 거니까 뭐 특별히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생각해 두신 거 있습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얘랑 얘는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갖고 있니? 그 다음에 특별한 뭔가를 어디에 마음속에 이 순서로 하면 되겠죠. 그럼 특별한 뭔가의 어순이 어떻게 된단 말이야? 특별한 뭔가의 어순이 뭐다? Anything special 해야 된다는 어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이렇게 표현해야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 특별히 생각해 두신 뭔가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라고 해야 된다. 어순이 틀린 거죠. 어순주의라고 한 거죠 지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llected가 보이고 이게 있어. 그럼 collect의 뜻이 모으다인데 그러면 여기에 photo가 모았겠어? 모였겠어? 모여졌겠죠. 입장 밖에는 어떤 식으로 당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이죠. 모여 수집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In my scrapbook, 내 scrapbook 속에.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a lot of가 맞았냐 틀렸는데 이거 photos 여기에 뭐 photos가 와도 되고 뭐 하여튼 셀 수 없는 것도 와야 되고 상관없죠. 메인도 되고 멋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Do you have some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자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넌 갖고 있니 뭐를? 특별한 계획을 뭐를 위한 방학을 위한 너 방학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yes라는 대답을 뭐 권유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너 방학 때 특별한 계획 있어? 라고 물을 때 상황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겁니까? 권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ny를 바꿔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방학 때 특별한 계획 있냐? 물음표하고 지금 썸하고 안 어울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틀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리딩에 대한 얘기 to read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지나 started to read the newspaper and put down it. 뭐 이거 틀렸고 당연히 put it down 해야 되는 거죠. 뻔한 거. 어쨌든 여기에 reading을 to read로 바꿔. 얘가 like 같냐라고 물어본 거죠. stopped는 like 같은 녀석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뭐 할까? 나쁜 습관 뭐가 있을까? 스탑 스모킹 대안인데 스탑 투 스모크 대안 둘 다 되죠. 둘 다 문법적으로 되는데 다른 얘기 한다고 했죠. 스탑 스모킹은 뭔 뜻이라 했어요. 이때 스탑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얘는 무슨 으로 왔다 목적으로 왔다. 이건 담배 끊다라는 뜻이죠 이거.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담배 피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춘다. 그래서 to read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내용상.
지금 디나가 신문을 읽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야. 신문 읽는 것을 멈췄다야. 신문 읽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바꿀 수 없고요. 그 말은 얘는 누구 같은 앤데? 라이크 같은 애가 아니고 누구 같은 앤데? 인조이 같은 앤데?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그만하다라는 뜻일 때는, 근데 얘가 무슨 뜻으로도 쓰인다?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일 때 뒤에 뭐가 올수 있고, to do가 올수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다라는 뜻이다. 그럼 이건 담배 피우는 거고, 이건 담배 안 피우는 거지. 얘 설명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처음 듣습니까? 분명히 투부정사 동명사 할때 설명했었죠. 어쨌든 진화가 신문 읽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신문을 내려놨다는 얘기였는데 put down is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뻔하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데이비드는 지금 특별한 할 일이 없 중요한 할 일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됐다? Nothing important라고 해야 되겠죠. 어순이 틀렸죠.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now. 특별한 할 일. Something cold to drink. Nothing important to do. 똑같이 얘도 형용사형용 좋은데 어쨌든 얘는 이 호수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이프 주스 났으니까 뭐 이거 보면 되겠죠. 그게 그레이프. 약간의 포도 주스를 원한다. 셀수 없는데 이따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Peter didn't give his mother. 여기 whom 왔습니다. 그럼 what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도움이란 돕다가 아니고 도움이겠고요. 도움이 때셀 수가 없고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not 쓰면 썸이 아니다라고. 피터는 엄마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not, any는 n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Peter gave 내가 없어지는 거 not이 빠지면서 did도 빠지니까 did도 빠지니까 이걸 합쳐서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 하고 같은 뜻이죠. 엄마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난 wake up me 이딴 거 없단 말이죠. 이어 동사.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네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나좀 깨워줘. 그 다음에 여기에 took out 꺼내던데 지금 took out은 이게 안만 길어봤자 them이면 여기 넣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문제는 아니고요. some 나왔고 pitch 셀수 있으면 some 위에 셀수 있으면 복수형 그 문제죠. 엄마가 약간의 복숭아 몇 개를 꺼냈다 from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서. 그 다음에 questions 뭐 이딴 거 어디 있습니까? a few of 본적 없죠. a lot of 것도 몰라. question 뒤에 questions 셀수 있으니까 나는 너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some으로 바꿔 쓸수 있는 내용이니까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교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배수사 이용한 것부터 계속 비하면 되겠네요. 그럼 워크북 포커스 58까지는 다 푸셨죠? 그래서 배수사 비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어넣어야 될 단어가 많기 때문에 어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끊어읽기 하면 누가 한강이 뭐보다 이강보다 세배더 길다. 그럼 한강이 세배더 길다 이강보다 하면 되는데 그냥 이런 말 없으면 한강 is longer then this river 대신에 this one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세 배만큼 이거 했네요. 아, 원급으로 비교급 하라 돼 있구나. 그렇죠. 그럼 한강 is 몇 배? three times 만큼 길다. 그래서 한강 is three times 세 배. 만큼 길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as this river 되겠죠. 그래서 as 원급 as인데 three times as long as 이렇게 하면 세 배만큼 긴. 한강 is three times as long as this river. 이게 뭐죠? three times as long as 하고 있죠.
그래서 어순 주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Three times as long as. 또는 같은 표현은 아까 하려고 했었던 이걸 비교급으로 해도 되니까 한강 is three times longer than this river 해도 되겠다. 그 다음 보름달이 반달보다 크기가 두 배니까 밝기도 두 배일까? 근데 여기에 as one급 했으니까 그러면 is half moon twice as bright as the half moon 됐습니까? 이거 너 이게 숙제인지 알아 몰라? 응? 지금까지 몇 번 해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저 상자보다 4배 더 무겁다. 이번엔 10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4배 더 무거운 하고 This box is 4 times heavier than that one 하면 되고 위에 거랑 똑같이 하면 This box is four times as heavy as that on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s와 as 사이에는 뭐가 온다? 원급이 오고요. 그 다음에 than 앞에는 비교급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에딘버러가 옥스포드보다 다섯 배 더 크다. 내 댄스라 했으니까 에딘버러 is five times bigger 하면 되겠죠. 다섯 배 더 큰 five times bigger. five times bigger. four times heavier. Then Oxford 이런 식으로 이것도 위에 거랑 똑같은 식 원급으로 배수 비교하면 Edinburgh is 5 times as big as Oxford 하면 되고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This watch is 4 times as expensive as that watch겠지 뭐. 그래서 시계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시계랑 저 시계랑. 그래서 이 시계가 몇 배만큼 비싸다? 네 배만큼 비싸다. 뭐 네 배만큼 더 비싸다 해도 되고요. 뭐보다는 저 시계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시계가 저 시계보다 네 배만큼 더 비싸. 그래서 이 표현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나 four times as expensive as나 똑같은 표현은 four times more expensive as 빼고 than 해도 되겠죠. expensive 여기는 more expensive라는 비교급 썼으니까 이번에는 as가 아니고 than을 써야 되겠죠. 똑같은 표현. 그 다음에 the train to Busan is twice as fast as the bus. 그래서 어디 가는 뭐가 이 말이죠. 부산행 기차가 뭐보다 버스보다 몇 배만큼 더 빠르다? 두 배만큼 더 빠르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twice as fast as는 twice faster than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the turtle lives four times longer than the giraffe. 그래서 거북이가 몇 배 더 오래 산다. 네 배 더 오래 산다. 기린보다 이런 얘기고요. 뭐 as 원급하면 four times 하고 as와 as 사이에 원급이니까 as long as four times as long as the giraffe 이렇게 된 대신에 as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 참 아 그거 그때 하자. 자 오늘 워크북은 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워크북은 여러분들 하면서 바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루를 더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Pears are twice as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근데 these days의 봉이어 하나만 찾아오라는데 these days의 뜻은 뭐고? 요즘이란 뜻이죠? 수민이 뭐가 있던가요? 조사를 안 해왔다. 뭐가 있던? 안 들려. 뭐라고? 에? 지금 교재 없어? 이강아,
공부 좀 하자. 나 진짜 너무 눈에 띄어, 너 공부 안 하는 게. 제발 좀. 응? 뭐 이것도 안 해오고 저것도 안 해오고 이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겠냐? 어? 뭐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 어? 원인이 뭘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할수 있을까? 준이,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응? 무릎 꿇고 비까 또. 어? 이거. 형은 요즘 잘 지내지? 어? 헤, 뭐가 있대 요즘? 안 찾아왔다. Nowadays는, 아니 참, these days는 Nowadays라 했습니다 요즘. Nowadays. 주의해야 될거 똑같은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뭐다? Lately라 했어. Lately를 얘기하면서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 없이 late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한다. 늦은 늦게 다 하고 lately는 최근에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레이트하고 레이틀리는 안 만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즘 과일 시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하고 사과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배가 사과보다 요즘은 두 배만큼 더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칸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pears are twice more expensive than apples these days죠. 다음,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longer than the black stick. 그래서 파란색 막대기가 까만색 막대기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파란색 막대기가 3배만큼 더 길다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longer라는 비교급 썼는데 원급으로 할수 있으니까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as 원급 as the black one 하면 되겠고요. 다음 토니가 나보다 2배 더 빠르게 달렸다를 as를 쓰라 했어요. 시제가 과거니까 토니가 뭐 했다? 토니가 ran 한 거죠. 그럼 as를 써야 되면 일단 2배만큼 빠르게 누구보다 as I 또는 as me라고 하면 되겠죠. Tony ran twice as fast as I고요. 만약에 than을 쓰라 했으면 Tony ran twice faster than I, me 하면 되겠죠. 그럼 이 공원이 저공보다 3배 더 넓다. 그러면 넓은 그러니까 big보다는 large를 쓰겠죠. 근데 dense라 하니까 larger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this 파크고 그 다음에 팩트 비교니까 현재 팩트 비교니까 is 그 다음에 3배 되니까 3 times larger 3배 더큰 하면 되겠죠. larger than 그 다음에 적어보니까 that 파크 또 쓰기 귀찮으니까 that 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파크 is 3 times larger than that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뭐 해간다 했고요. 두개 배운 거라 했어. 점점 더뭐 해간다 배웠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배웠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라고 해석이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오케이. 그래서 그 노후가 점점 더 부유해졌다. 그러니까 부유해진 정도가 이렇게 부유해졌다는 얘기니까 the old couple became 했는데 became rich 하면 점점 더 부유해졌던데 비교급 and 비교급으로 리치해졌다는 얘기니까 richer and richer 하면 되겠죠. 뭐하러 지웠지? 그렇습니다.
그다음 날씨가 더 따뜻해질수록 나는 더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warmer 특징은 if로 해오라 했죠. 더 warmer the weather gets, 더 better I feel 하면 되고, the warmer the weather gets, the better I feel 이고요. 자, 이 표현은 날씨가 더 weather가 더 warmer하게 개최할수록 I bet the better I feel 이건데요. 이거를 if로 같은 문장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란 얘기죠. 그러면 날씨가 만약 더 따뜻해진다면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If the weather가 뭐 한다면 get warmer 한다면 I가 feel 하는데 어떤 feel인다? I feel better. 이렇게 같은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얘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 되는 과정. 그러면 더 플러스 비교급 만들고 싶으면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갑니다. 얘도 앞으로 나가죠. 근데 warmer the weather gets 이상하죠. 그러니까 문장의 제일 앞에는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튀어나왔으니까 아, 나 좀 특별한 표현할 거니까 조심해 라는 사인으로 여기다 더를 쓰는 거고 또 여기다가도 더를 쓰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우리는 더 많이 원한다 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더 많이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수록 하고 싶으면 더 more 한 무엇을 money를 누가 뭐 할수록 we가 earn 할수록이고 the more money we earn the more we want. 그러면 이것도 if를 사용해서 같은 표현 하고 싶다면 we가 만약 우리가 본다면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만약 우리가 본다면 if we are 무엇을 이번엔 더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는 원래 최상급이라고 올리는 건데 비교급이 더를 붙일 일은 뭐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다. if we earn more money 한다면 we가 뭐 하게 된다? want 하게 된다. 무엇을 more 뒤에 생략된 말은 money겠죠. 머니 자꾸 쓸 필요 없으니까 if we earn more money we want more money we want more the more money we earn the more money we want money 반복되니까 반복된 거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염된 강이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라는 깨끗해진 정도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the polluted river will grow, will, turn, will, become 전부 다 비동사랑 비슷한데 점점 되어간다는 뜻으로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건데 y는 x의 그래프인데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까지 가라 했으니까 cleaner and cleaner라는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봄에는 날씨가 요렇게 따뜻해진다니까 in spring it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그 영화 배우가 점점 유명해지는 정도가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얘기 하니까 has become 현재 완료를 했네요. The movie star has become 유명하니 뭐예요? famous인데 비교급 and 비교급 하였으니까 become more and more famous. 자, more famous and more famous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famous는 어차피 못 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more and more famous 하면 되겠죠. The movie star has become more and more famous.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더 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죠.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그러면 더 올더 메리가 더 조용하니 quiet인데 quiet의 비교급은 quieter 하면 되겠죠. The older Mary get, the quieter she became. 네가 열심히,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할수록 더 할수록 더 할수록 더 한다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건 you practice English hard인데 더 열심히니까 hard의 비교급인 더 harder. You practice English 더 faster you learn 하면 되겠죠. The harder you practice English, the faster you learn. 그러면 이 표현 같은 경우에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너는 뭐뭐 한다 라는 얘기니까 만약 네가 더 열심히 연습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네가 더 열심히 연습한다면 if you practice English harder, you 여기는 will 넣는 게 좋겠죠. You will learn it faster. 이런 식으로 여기는 it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learn은 목적어를 좋아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it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The balloon got bigger and bigger. 시제가 과거니까 그래서 그 풍선이 점점 더 커졌다. 그래서 이렇게 커졌다. The older you get, the wider you become. 그래서 더 나이가 든 상태로 네가 되어갈수록 더 현명한 상태가 너는 된다. 너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진다. 더 할수록 더 해진다. 라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 그 아이가 점점 더 영리해졌다는 과거니까, 애가 이렇게 영리해졌다는 얘기도 이렇게. 그래서 시제 과거, the child, the kid. 시제가 과거니까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시고요. 나 이거 진짜 내가 많이 했어. 니들은 이제 알아야 돼. 무조건 나 이제 점점 되어가다 하는 거 갖고 쓸 수 있는 거 진짜 많이 얘기해 줬어. get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become 어떤. 영리하니 스마트니까 스마트의 비교급인 스마터 앤 스마터 하면 되겠죠. 더 child got smarter and smarter. 더 child grew smarter and smarter. turned smarter and smarter. became smarter and smarter. get, grow, turn, become. 점점 되어가다. 뒤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 보면 변하는 정도가 훨씬 더 급격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그래서 더 많이 더 more we가 뭐 할수록 we가 가질수록이니까 더 more we have 쉼표하고 더 more we want 했죠. The more we have, the more we want. If we have more, we want more. 우리가 만약 더 가진다면 우린 더 원합니다. If we have more, we want more로 바꿨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러니까 두 가지 배웠다 했습니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그러면 소라는 학교에서 가장 현명한 학생들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소라 is one of the 최상급 쓰면 되니까 wisest 여기서 조심해야죠. student in school. Sora is one of the wisest students in school. 그래서 one 뒤에 one of 뒤에 복수 one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지만 one of 뒤에는 복수 명사.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지루한 영화들 중 하나이다. This is 가장 지루하니까 this is the This is one of
one of부터 most boring 하고 movies 여기 생략된 말 뭘까요?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I've ever seen. 그래서 movies 하고 I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되시죠? 뭐 안 되실까요? 이거죠. 이런 데서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선행사가 무비스니까 that 대신에 which 쓸 수 있겠죠? 안 된다 배웠습니다. 왜 안 된다? 선행사가 지금 뭐야? 최상급 있죠? 선행사가 최상급이나 the only나 the very나 the first나 the most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that을 쓰는 경향인데 근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C에 무슨 어야 movie가 C에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날라가 버린 거죠. 자, 이런 표현은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먹어준 것,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 하나야 뭐 이런 거. This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foods I've ever eate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럼 에디슨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중 한 명이었다. 시대 과거니까 에디슨 was one of the greatest 발명가 들이죠. 그래서 inventor 정도 모르는 사람 없겠죠. Inventors in the world. Edison was one of the greatest inventors in the world.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스포츠가 아니고 스포츠 in the world.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둘 중 하나다. 여긴 없지만 있어야 되는 거죠. one of 뒤에 셀 수 있는 복수 와야 된다. one 뒤에 every 뒤에 each 뒤에 all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지만. Okay, she is one of the most famous, more famous. 틀렸죠. She is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in Asia. 그녀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 중 한 명이다. King Sejong was greater than any other king. 자, 이건 거꾸로 했죠.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할 때는 세종대왕이 몇 번째로 위대한 왕이래요? 첫 번째로 위대한 왕이면 몇 등 위대한 왕이야? 1등 위대한 왕이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몇 명? 한 명이죠. 그래서 any other 뒤에 반드시 무슨 명사? 단수 명사를 했습니다. 킹세종은 우리 역사에서 in our history에서 그 어떤 다른 왕들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왕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최상급 표현은 King Sejong was the greatest king in our history. 그렇죠 이강? 뭐라고요? 뭐로 바꿀 수 있다? 니 맘대로 해라. 킹 세종 was the greatest king in our history. 이렇게 바뀐 표현을 했죠.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his is one of the best. 더 베스트죠. 최상급은 더를 좋아하니까. This is one of the best animation films는 잘 돼 있네요. 이것은 가장 훌륭한 애니메이션 영화들 중 하나다.
또 다시 생각해줘. That I've ever watched. 내가 지금까지 시청해 본것 중에서. 그 다음 민호 is one of the funniest people. 이죠. 민호는 가장 웃긴 사람들 중 하나다. In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뭐 people이니까 이상하네요. 학교에서 뭐 student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부러 person 하는 거예요. 이제 person 해보세요. people이가 persons 하는 놈 없는지 보려고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cheapest hotel in town. 이것이 동네에서 가장 싼 호텔이에요. 지금은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을 했죠. 가장 싼 호텔이다. 근데 as를 썼습니다. as 그러면 as this는 이것만큼이죠. 이것만큼. 그러면 동네에서 타운에서 이것만큼 여기서 무슨 급 와야 돼? 원급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 올 말은 뭐예요? In town에서 이것만큼 싼 호텔은 없다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no other. No other hotel, no other hotel in town is as 원급이니까 as cheap as this hotel. No other hotel is in town is as cheap as this. 이 뜻은 이것만큼 싼 호텔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주어로 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없는 거죠. No other hotel.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표현이 No other hotel in town is cheaper. 그러니까 더 싼 호텔은 없다가 되는 거죠. 이번에 만큼 싼 호텔은 없다란 말이나 더 싼 호텔은 없다란 말이나 다 똑같이 최상급 하고 있죠. 근데 비교급이니까 than 썼고 this 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은 뭐야? 뭐라는 얘기야 이거? 아 이것이란 말이군요. 비교급으로 하라는 얘기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다? 이것은 더 싸다 이 말. 그것은 이것은 더 싸다. 뭐보다 그 어떤 다른 호텔들보다야 호텔보다야. 여기에 단수 써야 된다, 복수 써야 된다 했어. 이 호텔이 몇 등 싼 거야? 1등 싼 거죠? 그럼 2등 몇 개? 여기는 단수 써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hotel in town. 이번에는 복수형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더 싸요. 어떤 다른 호텔보다도 2등인 호텔보다도 더 쌉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가 와야 된다는 거.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 다음에 푸딩 is the most popular dessert in this restaurant. 푸딩이 가장 인기 있는 후식이다. 이 식당에서 지금 최상급으로 최상급 한 거죠. 푸딩이 제일 인기 있다고. 근데 여기에 as가 보입니다. 그러면 푸딩만큼이죠. 푸딩보다가 아니고 푸딩만큼이니까 뭐뭐만큼이라는 뜻의 as를 쓰면 되겠죠. 푸딩만큼 인기 있는 후식은 없다고. as 사이에는 원급이니까 no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as popular as 푸딩 하면 되겠죠. 만큼이나. 이번엔 then이 보입니다. then. 지금 이게 하나 빠졌죠. 이거 두 번째 표현으로 바꾸면 두 번째 표현으로 바꾸면 no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more popular than pudding 해도 같은 뜻이고요. no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more popular than pudding 또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푸딩이 어떻다? 푸딩이 더 인기 있다 그랬죠. 더 인기 있다. 뭐보다 다 어떤 다른 후식들보다야 후식보다야 후식보다죠. 후식보다. 그래서 푸딩이 더 인기 있습니다 하면 푸딩 is more popular. 어떤 다른 후식보다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명사니까 디저트가 아니고 디저트 해야 되겠죠. 푸딩이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essert in this restaurant. 그래서 최상급 표현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푸딩이 more popular than any other dessert. 여기는 꼭 단수명사.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줄 중 하나다. 그래서 it is one of the oldest castles in the world. It is one of the oldest castles in the world. 그래서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다. 그 다음 이 책은 다른 책보다 더 두껍다. 그래서 this book is thicker. 더 두껍다 했죠? 이 책이 다른 책보다 더 두껍다. 그럼 몇 등 두껍다? 이 책은 몇 등 두껍고? 1등 두껍고. 그럼 2등은 몇 개? 한 개. thicker than any other. 여기 북도 쓰기 귀찮으니까 one. 여기 뭐 단수 books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ones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근데 이건 thick을 쓰라 했죠. 그렇죠? thick을 써서 이걸 하라 그랬어. 이 책이 제일 두껍다라는 표현을 thick을 써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no other book is. 그 어떤 책도 없다 만큼이나 두꺼운 뭐만큼 as this. No other book is as thick as this. 뭐 this 뒤에 book 써도 되겠죠. one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최상급이고요.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총 같은 의미의 다른 형태 두 가지 하니까 총 세 가지 표현을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럼 최상급으로 해도 되니까 this book is the thickest 들 중에서 저 들 중에서 of all books. This book is the thickest of all. 가장 두껍다. 그 다음 이 표현에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no other book is thicker than this도 똑같은 표현이다. 최상급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 오케이.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 들어간 것들 마무리하고 하원하도록 합니다.